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용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중국을 가는데 배가 고파. 근데 주문을 할 줄은 몰라. 이거 저거 하면 뭐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기왕 간 김에 주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종업원이 왔어요. 종업원이 와서 물어보죠. 주문하실 거예요? 您要点菜吗? 您, 당신은 要, 뭐뭐 하려 하다. 点菜, 이걸 같이 외워주세요. 点菜. 이게 요리를 주문하다예요. 点菜, 요리를 주문하다. 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의문문 때 마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您要, 너는 뭐뭐 하려 하냐? 点菜吗? 요리를 주문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종업원이 와서 您要点菜吗?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주문할게요. 好,点菜. 好, 네, 좋아요. 点菜, 주문할게요. 간단하죠?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돼요. 好,点菜. 자, 그러면 종업원이 다시 와서 말을 하죠. 您要点什么?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您, 당신은 要, 뭐뭐 하려 한다. 点什么? 자, 봐봐요. 点, 그리고 什么 이렇게 되죠. 근데 발음을 点, 什么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点什么? 点什么? 您要点什么?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할 때 이렇게 이어지는 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왜 말을 안 붙였나? 그죠? 위에서는 의문문이면 말을 붙였는데 왜 여기서는 말을 안 붙였을까요? 왜냐면 什么?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이미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您要点什么? 너는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什么? 뒤에는 마가 안 붙어요. 이거를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주문해야죠. 주문할 때도 방금 要, 뭐뭐 하려 한다. 그럼 내가 이거를 주문하려고 한다. 저는 꿔바로우를 주문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我要 锅包肉我要锅包肉. 자, 我, 나는 要, 방금 위에서는 뭐뭐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필요하다로 해석돼요. 필요하다. 我要. 요가 우리나라 한자 이렇게 보면 욕이 날 요자예요. 갖죠 뜻이. 그러면 욕이 날 요,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我要, 나는 필요하다. 꼬바로. 자, 그래서 要는 몇 개 뜻이 있는데 뭐뭐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我要 꼬바로. 아, 꼬바로 말하니까 꼬바로 먹고 싶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달면서도 약간 신맛? 아시잖아요. 먹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맛있어요. 뭐 다른 요리 뭐 추천을 해드린다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하면 또 뭐 위샹로스, 이거는 어향육사예요. 이거는 달짠 맵? 네, 달고 짜고 매운 거? 근데 이게 川菜예요. 川菜가 뭐냐면 사천 음식이에요. 사천 음식이 우리 입맛에 좀 맞는 게 많아요. 왜냐면 그쪽은 매운 거를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매운 걸 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川菜가 잘 어울려요.
이게 스촨, 사천에 촨을 따서 촨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촨차이 하면 웬만하면 뭐잘 맞으실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火锅, 火锅, 火锅예요. 火锅. 그 샤브샤브. 그것도 촨차이예요. 모르셨나요? 아셨으면 좋은 거고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촨차이. 예, 네, 사천 요리, 호구, 이것도 사천 요리예요. 호구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맑은 육수하고 매운 육수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 넣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여러 가지 뭐 넣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종류도 진짜 많아요. 그 메뉴판에 이따만한 거에 빼곡히 적혀 있어요. 메뉴가. 수십 개가 적혀 있어요. 스케일이 달라. 대륙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어치, 한 명당 만 원어치 먹으면 거기서 진짜 배 터지게 먹어요. 뭐, 식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하이디 라오라고 있잖아요. 한국말 그대로 발음하면 하이디 라오. 그거 있잖아요. 명동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중국 거예요. 서비스가 진짜 최고예요. 중국에서 제가 갔는데 진짜 막 우리한테 노래 불러주고 한국말로 막 노래 준비해놓고 한국 사람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래서 노래도 준비하고 막 우리한테 공연도 해주고 근데 팁을 안 받아요. 이상해. 우리가 막팁 줘도 안 받아요. 아마 그것도 서비스의 일종인가 봐요. 그냥 서비스를 해주려는 거지 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중간 무조건 하이디라오는 무조건 가서 먹어요. 진짜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 입맛에 잘 맞을게 차오판 볶음밥. 차오판. 네. 차오가 볶다. 판 이게 밥이에요. 차오판. 밥을 볶다. 볶음밥. 중국에 볶음밥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볶음밥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볶음밥을 웬만한 한 식당에서 다 평균 이상이에요. 맛있어요. 그 느껴지는 불맛이 있어요, 불. 그 파이어. 예, 네, 불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중국은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니까 시킬 때 차오파는 무조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牛肉面. 牛, 소, 肉, 고기, 面, 면. 그래서 소고기면이에요. 이거는 간장 소스로 버무린 고기를 면과 함께 끓인 고기 육수예요. 이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향신료 냄새가 좀덜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 좀 입맛에 맞을 거예요. 맛있어요. 진짜 잘하는 집 가면 진짜 면도 탱탱해가지고 맛있어요. 소고기도 맛있고 일단 가격도 싸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먹으려면 얼마예요? 근데 여기서 먹으면 진짜 막 되게 싸요. 얼마 안 해요, 진짜. 3천원? 4천원? 뭐 이런 데도 많고 근데 가격이 다 달라요. 되게 좀 엄청 싼데 있고 좀 그래도 가격 좀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제 주변 사람들은 뭐다 좋아해요. 뭐냐? 양로우串. 양 양이에요, 양. 되게 쉽죠. 발음 똑같아요. 양. 양이 좀 순하고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 저기 양. 이렇게 외우세요. 성조를. 그러면 좀더 쉬울 거예요. 양, 로, 고기, 로, 串, 串, 串이 꼬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꼬치. 자, 양꼬치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칭다오. 청도 맥주. 맨날 칭다오, 칭다오 하잖아요. 양꼬치엔 칭다오. 막 이러잖아요. 그 칭다오 맥주를 딱 마셔주면 좋아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양꼬치엔 칭다오. 예. 그래서 양로우串 그리고 칭다오 비주. 예.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아요. 뭐 꼬치 종류가 많죠. 뭐 뉴로우串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꼭 먹어보세요. 중국 가면 진짜 맛있고 가격도 일단 싸요. 저렴해서 좋아요. 중국은 진짜 음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음식에 대한 주제로 쫙 설명을 드리면서
뭘 드시면 좋으실지, 제가 생활하면서 뭐가 정말 맛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 요즘에 한국에서도 드실 수 있잖아요. 뭘 먹어야 적어도 맛없이 먹었다는 소리는 안 듣게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